당신의 성별을 공개하세요. 과연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트위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젠즈입니다. 자 오늘 재밌는 컨텐츠를 하나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넷카마 맞추기. 먼저 첫 번째는 남자들 사이에 있는 여자 유저 맞추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여자들 사이에 있는 남자 오케이. 유저 맞추기를 할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제 뒤에 네 분이 계신데요. 이분들 중 단 한 분만이 여성 유저분이십니다. 나머지 세 분은 남성 유저분이십니다. 자 과정은요 먼저 첫 번째 첫인상 투표를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분 한 분씩 질문과 얘기에 답변을 하고 마지막에 결정적인 투표를 트위치를 통해서 하고 걸러서 맞추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왼쪽부터 차례다. 1번 아라이오, 2번 장그레옹, 3번 시카, 4번 케나히 번호를 매길 거고요.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라이오입니다. 참고로 아라이오님은 다른 서버분이세요. 일단 넘어갈게요. 2번 장그레옹님입니다. 아 귀여운 약간 알록달록한 이 의장들이 보이고요. 3번 치카님입니다. 치카님 수석 마도학자. 네. 4번 가겠습니다. 4번 최나인님입니다. 첫인상을 봤고요. 인상만 봤을 땐 누가 남자 유저인지를 투표를 한번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카님 최나인님도 자 바로 이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자 1번 아라이오님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15번 아라이오입니다. 아 군번으로 왔다가 장그레옹님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취미가 마비인 사람입니다. 어, 맞죠. 아 3번 치카님 자, 아, 귀여워요. 깜찍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버튜버 쿠즈와 즐겨보는 버튜버 쿠즈와 즐겨보는 시카입니다. 4번, 최나이님. 안녕하세요. 마비노기를 메신저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 청순 가련. 아, 좋습니다. 취미는, 어, 취미까지. 마비. 자, 첫 번째 질문. 좋아하는 음식. 자, 1번부터. 치킨이요. 자, 브랜드는 혹시. 치킨을 따지다니요. 제가 나빴네요. 자 빠르게 말해보세요. 2번 좋아하는 음식 뭐죠? 2번 한국에는 역시 치맥이죠. 한국은 역시 치맥이죠. 혹시 맥주 뭘 드세요? 기네스 좋아합니다. 기네스 감사합니다. 자 3번 곱창이요. 아, 곱창에 소주 좋아하시나 보군요. 아, 자 곱창 뭘 한잔 드시는지도 물어볼까요? 막창이요. 막창 아, 이거는 솔직히 남자 여자 상관없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닌가 진짜. 아 감사합니다. 자 4번 바질 파스타. 바질 파스타! 오! 알리올리오. 기름 어머, 파스타 같은 거? 파스타 같은 거? 이분들 중에서 첫 번째 남자 유저인 것 같은 사람을 뽑아서 탈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표 지금 들어갔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께서 맞추도록 할까요 과연. 자 한 번 된 선택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아 투표 결과 종료. 자 치카님이 18표로 앞으로 나오시죠. 치카님 앞으로 나오세요. 자 치카님 당신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밝혀주세요. 자 결과는 남자분이십니다. 자 남자분이셨고요. 자 탈락자분은 옆으로 빠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분 다 다시 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로션 바를 때 어떻게 바르시나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팩하고 발라요? 아, 팩하고 바른다. 자 네, 2번 로션 안 바르고 스킨만 사용한다. 자 3번 스킨이랑 토너만. 자 여러분들 투표의 시간이 왔습니다. 자, 두 번째 탈락자를 고를 시간이 왔어요. 자, 여러분들의 선택을 시작해주세요. 자, 결과는 아라이오님 탈락! 자, 앞으로 나가시고요. 자, 아라이오님 당신의 성별을 공개해주세요. 과연 남자는 힘? 아, 남자분이십니다. 우리는 로션 바르지 않아. 행동 패턴이었는데
우리 누나 어떡해. 아, 누나분의 패턴이셨군요. 아. 자, 결승전입니다. 결승전. 자, 최후의 남성을 가리줄 수 있는 결승전까지 왔습니다. 자, 두 분 심정 한번 뭐 들어볼까요? 자, 최대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자, 떨리네요. 자, 2번 떨리네요. 자, 이제 또 다시 질문을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뭐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있나요? 2002년 월드컵 때 한번 보고 안 봤어요. 오케이. 자, 2번. 자, 2번. 호날두. 호날두. 호날두 나왔고요. 자, 좋아요. 즐겨 마시는 음료는 뭔가요? 에스프레소나 커피 맛없으면 그냥 라떼. 자, 2번. 아이스 아메리카. 아메라고 말해서 줄여 말했어요. 아메. 좋아하는 디저트는? 와. 수플레. 되게 고급진 걸 드시는 것 같아. 아까 먹었다. 와. 2번. 아, 단 거 안 좋아한다 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하고 우리 남자인지 여자인지 가려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 애창곡 말해주세요. 안 가요. 좋습니다. 자, 2번. 김건모 아파트. 자, 여러분들 감이 오십니까?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그 선택 확실할 수 있습니까? 자, 마지막 투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인 것 같은 사람은? 자, 뒤에 분들을 뭐 기다리시는 분들은 동안 물어볼게요. 본인이 탈락할 것 같나요? 1번. 자, 본인이 탈락할 것 같나요? 아, 탈락할 것 같다 본인이. 자, 2번. 잘 모르겠어요. 아, 이거 진짜. 자, 결과는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최다님이 당첨되었습니다. 남자분은 절망 포즈를 취해주시면 됩니다. 자, 결과를 파악하겠습니다. 자, 결과는 본인의 성별을 공개해주세요. 장그레 형님, 본인은 여성분이시죠? 네, 여자 남캐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자들 중에서 남자 맞추기! 자, 스타크래프트 아시나요, 일단? 자, 제일 좋아하는 호수를 말씀해주세요. 자, 사우, 나 몰라! 난 뭔지 모르겠어! 이 사우나 뭔데? 자, 아, 찾았다, 여러분 이러고 계시고요.